오늘은 찬밥을 이용해서 누룽지를 만들어서 누룽지 탕수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재료로는 찬밥이 넉넉히 필요하고요. 설탕이 7스푼입니다. 물이 400ml. 야채는 특별히 뭐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. 집에 있는 거, 저도 집에 있는 것만 갖고 하는 거거든요. 예, 목이버섯, 양파, 사과, 당근, 텃밭에서 뽑은 배추, 파프리카 이렇게 필요합니다. 간장이 5스푼. 식초가 7스푼, 전분을 갤 물이 4스푼이 필요하고요. 전분이 1스푼 반입니다. 누룽지를 튀길 식용유가 조금 필요합니다. 야채를 손질하겠습니다. 야채는 먹기 좋게 쓰르면 되겠습니다. 열을 올려놓고 기름을 적당히 튀길만치 붓습니다. 3초에서 5초 안에 이렇게 팍 떠야지 기름이 180도 이상 되는 거예요. 불을 켜고요. 먼저 물을 붓습니다. 식초, 간장, 설탕이랑 다 넣고 준비한 야채를 다 넣습니다. 그 사이에 전분가루를 물에 섞습니다. 준비했다가 야채가 적당히 숨이 죽으면 전분가루를 넣겠습니다. 한 5분 정도 끓이니까 숨이 적당히 죽은 것 같아요. 이때 전분가루를 넣습니다. 접시에 튀겨놓은 누룽지를 먹을 만치 담아요. 오늘은 찬밥을 이용해서 누룽지 탕수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요즘 아이들이 방학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?